이러고 이러고 와서 그럴싸하게 전화를 계속 해요. 막 바쁜 척을 하고 부하 직원들한테 지시하는 말도 하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혼을 쏙 빼놓는 것처럼 해서 청주 지역에서는 2006년부터 이런 신분을 사칭한 사기 행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막 적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한두 가지 아니니까 교통사고 나서 차에 휴대폰이랑 다 거기 있다는 거죠. 변인 해갖고 어려운 상인들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저희 업소에 자기가 팔아주고 싶어서 왔다. 그게 이에 한 20, 30분 내에 말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제가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. 전화를 해봤어요. 114로. 그랬더니 이런 데가 없대요. 이거 사기다. 사기. 이거 다음 주문해놓고 어떡하냐고 막.